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3월의 주인공이죠. 3세대 코드명 RG3. 대한민국 프리미엄 차량을 대표하는 제네시스 핵심 차량인 G80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신형 G80은 3세대 버전으로 풀체인지가 되는데 낮은 자세와 함께 역동적인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3세대 플랫폼으로 골격을 완전히 갈아입게 됩니다. 어느덧 신형 G80의 소식도 벌써 6부 영상으로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G80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G80의 핵심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디자인부터 보시죠. 국내에서 지금까지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모아봤습니다. 위장막 차량도 소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는데요.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출처를 사진 하단부에 표기해놨습니다. 두 줄의 쿼드램프와 커다란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은 새로운 제네시스 차량의 디자인 특징이죠. 1월에 출시된 GV80과 외형적인 디자인 차이점이라면 SUV와 세단 간의 차이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욱 낮아진 자세는 달리지 않고 서 있는 그 자세만으로도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독일 주유소에서 포착된 사진인데 자세 하나만큼은 수입 차량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충분히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GV80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웅장하면서 세련된 모습에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G80은 더욱 역동적인 자세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휠은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콘셉트에서 봤던 휠 디자인이 그대로 출시가 됩니다.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애프터마켓의 제품과 비교해보더라도 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G80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데요.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휠 디자인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한마디로 역동적입니다. 다소 풍만해 보이는 볼륨과 두 줄의 쿼드램프, 그리고 오각형의 엣지가 있는 듀얼 머플러는 역동적인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머플러는 리얼 머플러가 적용됩니다. 먼저 출시된 GV80은 페이크 머플러가 적용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GV80도 곧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이 가솔린 모델에는 리얼 머플러가 제공될 예정이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시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막바지, 반자율, 주행 기능을 테스트하는 차량도 국내 도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출시가 가까워졌는데 두터운 위장막 커버가 제거가 되었죠. 위장막 테이프만 붙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장막 테이프만 붙여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에 두 줄의 쿼드램프가 적용되는데 GV80과는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더욱 궁금하실 것 같은데 디자인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전에 지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의하면 3세대 G80의 사이즈는 2세대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후륜 기반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전고 부분만 -15mm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욱 역동적인 자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V80 SUV와 G80 세단의 디자인 차이점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GV80과 G80이 유사한 디자인이지만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전 4부 영상에서 세부적인 차이점을 알려드렸죠. 궁금하시다면 4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헤드램프와 그릴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은 GV80은 두 개의 램프 디자인 중에서 아래쪽이 조금 더 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G80 쪽은 위가 좀 더 긴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그릴 중앙 하부를 보시게 되면 GV80은 좀 완만한데요. G80은 좀 더 뾰족한 디자인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디자인에 미묘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렁크 상단 부분을 보시면 두껍게 한번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이 부분이 에어 스포일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팅어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후면부의 두툼한 라인을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이 디자인이
G80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테일램프 길이도 차이가 있는데 마치 전면부의 공식과도 동일합니다. G80은 두 줄의 테일램프 중에서 위쪽 테일램프가 좀 더 좌우로 긴 구조고요. GV80은 반대로 아래쪽 테일램프가 좌우로 좀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징을 보셨는데요. 국내에서 유명한 렌더러분이 정말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예상도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구기성 스튜디오입니다. 예상도를 보시면 새롭게 출시될 3세대 G80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목그룹은 새롭게 출시될 G80을 본 적이 있는데 기업 보안상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3세대 G80의 디자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면 두 개의 테일램프 중에서 제가 위에서 알려드렸었죠. 위쪽 테일램프가 트렁크 안쪽으로 조금 더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디자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V80을 직접 보고 기대보다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마 G80 쪽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내 디자인도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Y자 패턴의 시트 디자인이 GV80과 다르게 좀 인상적입니다. SUV인 GV80과 다른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디자인과 패턴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되어서 적용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 당연히 인조가죽은 적용되지 않고요. 기본 천연가죽과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데 천연가죽 그리고 홀이 등쪽에 홀이 있는 펀칭 시트 그리고 가장 고급스러운 느낌의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색상을 좀 더 유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따르면 G80에는 한 가지 색상의 내장 컬러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먼저 출시된 GV80은 네 가지였죠. 지금 보시는 표에서 첫 번째 블랙, 그리고 바닐라 베이지, 톤 베이지, 블루 네 가지 색상이 GV80에서 적용되는 내장 컬러입니다. 추가로 G80 쪽에는 좀 더 다크한 어두운 베이지 색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벤츠의 차량 시트인데요. 이런 느낌의 색상이 신규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진할 것 같은데요. 진중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밝은 톤의 색상보다는 이런 색상을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위장막 차량을 좀 더 보시게 되면 고급스러운 느낌의 시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좀 다른데요. 3세대 G80의 스포츠 차량에서 제공되는 실내 디자인입니다. 레드 색상의 스티치와 시트를 보시게 되면 시트를 감싸는 레드 색상의 파이핑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세대의 G80 스포츠 차량의 경우 디자인이 다른 전용 핸들을 제공하죠. 새롭게 출시될 G80 스포츠 차량의 경우 홈커버 테두리에 레드 색상의 스티치가 새롭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G80의 경우 두 가지 전용 핸들이 제공되고 GV80까지 포함한다면 총 세 가지 핸들이 제공됩니다. G80 핸들과 GV80 핸들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G80 쪽이 좀 더 세련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디자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총 4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핸들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대시보드, 세 번째 송풍구 쪽 디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조기 컨트롤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핸들은 위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핸들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대시보드의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사진이 새롭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서 새롭게 공개한 사진입니다. GV80과 G80의 디자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진이죠. 특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GV80의 경우 이 부분을 여백에 밀하고 출시 전부터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세히 보니 대시보드 디자인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제가 이번에도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비상등 버튼을 기준으로 동시에 비교해 보시면 G80은 송풍구 바로 하단에 우드 트림 내부에 비상등 버튼이 제공됩니다. 시각적으로 다른 버튼과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디자인도 세련되지만 작동하기에 정말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버튼도 다른데 G80은 메탈 느낌의 소재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GV80과도 다른데요. GV80은 하이그로시 마감 소재가 이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G80 쪽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달에 출시될 3세대 G80의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3세대 G80은 이번 달 25일 또는 26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연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서 글로벌에 처음 공개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제네바 모터쇼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글로벌에는 다른 방식으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GV80과 G80의 디자인과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실제 오너분들이라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부 영상에서는 엔진 라인업을 포함해서 제네시스 브랜드에 처음 제공될 고성능 파츠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